자, 오늘도 바로 있는 우리 백연지식 독해에서 우리 조금 틀린 문제 오답 있었던 거 위주로 가고 있고, 지난번 숙제는 우리 해석 조금 해놓기로 했고요. 그다음 단어 공부 좀 미리 좀한 번이라도 좀 보고 오고. 시험을 참 보고 싶은데 테스트를 봐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니. 그래서 오늘은 오답 우리 그때 누구누구 뭐 누가 뭐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놨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문이랑 조금 요 지문은 같이 해봐도 좋겠다 싶은 거 위주로 오늘도 한번 갈게요. 오케이. 오늘은 저번 목요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눌 거고. 뒤에 마지막 유닛 16에 있는 Reading 1, 2는 이렇게 이야기로 되고 있어. 요거는 난이도가 막 있는 편은 아니야. 누군가가 좀 틀리긴 했어.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많이 틀리긴 했는데 어려운 편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하지 않을게요. 얘는 하지 않을 거고, 앞에 있는 요거 C코와 EFJ는 피라미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뒷가에 무슨 얘기가 나서냐면, 마야인들이 쓰던 숫자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펴놓냐면, 페이지 122쪽 갈게요. 122쪽을 펴고, 연속으로 지금 두 개가 있거든? 고 지문 두개 오늘 한번 갈게. 그러면 자동으로 얘도 이제 그 오늘 배운 거에 대한 건 자동으로 해석 숙제 해놓는 거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 목요일에 교재 나가기로 한게 있어. 그거에 관련된 요새는 숙제 따로 내줄 거야. 쭉 볼게. 좋아요. 가볼게요. 제목 먼저. Pyramids in Mexico and Egypt. 오,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멕시코에도 있대. 아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Almost everyone knows. 거의 모든 이들은 압니다. 거의 모든 이들은 압니다. 이런 단어 정리되어 있어야 돼. Nearly. 거의 모든 이들은 알아. 거든 모든 사람들은 알아. 뭘 아냐면 뒤에 있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There are, 보이죠? There are 뭐뭐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걸 아냐면 are을 썼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 재석이 찾아야지, 그지? 복수명사 찾아서 얘네 둘이 연결. 이집트에 얼라로 많은 피라미드가 there are 있다는 걸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대. 우리 방금 초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얼라로브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 걸로 봐서 일단 라츠오브를 바꿔 쓸수 있고요. 매니로 바꿔 쓸수 있는 것까지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난 베네토프 많지 않은 인 거야. 그대로 시켜주면 돼. 많지 않은 이들이 그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려는 거죠. 중간에 however를 꼈어. 그러나라고 해석은 하되 해석을 1바로 먼저 해줘야 돼. 콤마 콤마로 지금 중간에 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먼저 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나 많지 않은 이들이 알고 있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뒤에 대절이라는 사실을. 뒤에 완전한 문장 좀 찾자. The ancient people of Mexico까지가 주어네. 그만큼 주어줘. 멕시코의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지? 옛날. 멕시코의 고대인들은 또한, 고대인들도 또한, 뭐 했다는 걸? Great Pyramids를 built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not many,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 거는 워낙 유명해. 근데 멕시코에도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The pyramids in Mexico.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내가 주어네. 그래서 안 썼네. 이런 거 연결해 줄줄 알아야 돼요. 이제 얘가 동사야.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또한, 피라미드도 또한, large 하고, wonderful 합니다. 자꾸 나와. Thousands of people.
달라. 우리 이거 한번 쓸까? 헌, 드, 레드, 사우즌, 다음에 밀리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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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이 있잖아, 그지? 빌리언 같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나서 얘를 복수 처리한 후 of가 붙으면서 뒤에 공명까지 뜨게 되면 수라는 말 붙이고 들어가는 거야.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야. 뭔 소리냐면 hundreds of 공명이 나오면 수백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thousands of가 되면 수천의가 될 거고, millions of면 수백만의가 되겠죠? 밀리언이 백만이니까. 난 밀리언은 10억이란 단어야. 그래서 얘는 수십억의. 수백의, 수천의, 수백만의, 수십억의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진짜 많이 나와, 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뭘, 뭐 했었대? 일했었습니다. 일했었습니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수년 괜찮지? 많은 년 이상하잖아. 수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두부정사 나오네, 그지? 이럴 때 우리 이번에 용법 배웠죠, 그지? 매끄럽게 딱 갈 줄 알아야 돼. 이미 앞에가 다 완벽해. 궁금한 부분이 한 개도 없잖아. 수천만 명의 사람들, 수천만? 수천의 사람들이구나. 수천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지?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부사정용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뭐뭐하기 위해 용법. 그것들을 지으려고 엄청난 거 수년 동안 막 작업을 했다는 거지. And 그리고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did so 했습니다. So 그렇게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I did so 나 그렇게 했어. So 그렇게란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는 부사야. 이거 좀 매끄럽게 갈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without은 전치사라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지. 뭐뭐 하지 않고, 만약에 일반 명사가 나오면 뭐뭐 없이. 요렇게 둘 중에 하나로 매끄럽게 해석되면 돼요. 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작업을 한 거야. 지금 이거 멕시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nd 그리고 그 수천의 사람들은 did so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Modern technology가 뭐야? Modern technology. Modern 하면 현대의. 이걸 굳이 반대말을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 Ancient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Modern, ancient. Technology 하면 기술이지, 기술. 과학기술, 기술. 현대의 과학기술 without, 없이. Without modern technology, 없이. So,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으려고. 괜찮지? 좋아요. 그랬대. 흐름이 타져야 돼. 지금 이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 멕시코 피라미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단락이 끝났죠? 그 다음 계속. Did the Mexican pyramid야, 멕시코의야. Mexican, Mexico. 우리가 마치 Korea가 Korean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것처럼, Canada는 Canadia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Mexico도 Mexican이라는 단어가 생성돼서, 멕시코인, 멕시코의, 멕시코인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걸로 봐서 멕시코의로 쓰는 게 깔끔하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are different from 그 세트로 외워놔. 세트로. 뭐뭐와 다르다. 난 너랑 달라. I'm different from you. 이런 식으로. 뭐뭐와 다르다. 왜 from이에요? 이건 공식이야. 진짜 많이 나와. 그렇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뭐랑은 달라? 똑같잖아, 모양이 봐봐. 멕시코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얘도 이집트의잖아, 그치? 이집트. T까지가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 IAN 붙으면 Egyptian. Egyptian. 이집트의. 여기도 그냥 피라미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또 쓰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뭔지 뻔히 아는 대명사 once로 받은 거예요. 그치? It was 공명이라서 복수로 이렇게 받은 거야. 괜찮지? 또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영어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조금 완전 둘이 다르냐면 이 shape and structure. shape and structure. shape은 모양. 모양도 다르고 structure 구조. 그 안에 이게 내부 구조라도 뭐 그런 거 말하는 거겠죠? 구조. 구조면이나 모양면에서 조금 다르대. 비슷한 말이네. 구조나 모양이나 비슷하죠? On Egyptian pyramids.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번엔 단수를 받았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a pointed top. a pointed top. 어는 탑이라는 명사 때 지금 쓴 거야. 그럼 이 pointed는 왜 등장했겠냐? 탑을 꾸밀려는 형용사로 등장을 했겠죠. 그치?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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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ed가 붙었어. 그래서 무슨 뜻이 있대? 단어 한 번으로 보고 왔죠? 뾰족한 이란 뜻이 있어. 이 자체로 외워놓으면 아주 좋아. 많이 나와. pointed top, 뾰족한. 맞잖아. 이집트 피라미드 평면으로 그릴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평면으로 봤을 때. 좋아요. 뾰족한 꼭대기를 has 가지고 있고 a small room inside 내면에 내부에는 a small room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어떤 작은 방 같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나 봐. a narrow passage narrow는 와이드의 반대말로 알아보면 좋아요. 이렇게 형용사들은 좀 반대말을 많이 알아보면 진짜 좋아. 와이드가 넓음이잖아. narrow는 좁은. 이거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님. 좁은 passage 하면 통로나 길. 지나다니는 곳. pass가 원래 지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assage가 통로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connect가 동사네. 보자. 좁은 통로는 connect, 연결해줍니다. 네가 쓰는 거야. 내가 안 쓰는 건 네가 알아서 모르겠는 거 쓰고 아는 게 알겠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좁은 통로는 연결합니다. 그 방을, 목적어야. 그 방을 어디로 연결해줘? To the top of the pyramids. 피라미드의 제일 위쪽으로. 제일 위쪽으로 그 공간을 연결해주게. 좁은 통로가, 오,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 쪽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나 봐. 그렇대. 좋아요. 멕시칸 피라미드 중간에 아까처럼, 봐, 중간에 콤마, 콤마 찍고, however 혼자 나왔지? 얘도 마찬가지. 콤마, 콤마, 썸, 콤마 찍고, 중간에 however 혼자 등장.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석해주는 게 포인트야. 그러나, 이러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그러나란 얘기 왜 했는지 알겠지? 지금 이집트 얘기 특징 막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그러나 했으니까, 그치? 그 누구의 특징이 나와야 돼? 멕시코 피라미드 특징이 나와야겠죠? 그러나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flat top. 아, 나 어느 말에서 말했지? 아, 저 딴 말 정말 뭐냐. flat shoes 들어봤나요? flat shoes. flat. 평평한. 자기네 분명 알 거야. flat shoes 뭔지 알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 굽 막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바닥 되게 정말 굽이 너무 없어서 발이 아플 정도의 그 신발이 있어. 되게 여성스러운 뭔가 발레 신발 같이 생긴 막 느낌에 있어요. 있어요. flat. 평평한 이런 거 하네. 플랫 타이어 빵꾸나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평평한 꼭대기가 얘는 어땠어? 이집트 거는 뾰족 포인트의 탑이었잖아. 그제 포인트의 탑. 근데 얘는 멕시칸 거는 멕시코 거는 평평한 탑이야. 너 그림 맞아. 그림을 줬어. 그림 저기 보면 알 거야. 책에 그림 봐봐요. 이거 이집트 거 아니잖아, 그제 맞지? 이집트 건 워낙 뭐 가서 본 사람도 알 것이고 TV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그지? 워낙 많이 유명하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지? 저기 있네! 그림의 맨 위에는 이집트 거가 있네. 그지? 그림의 저기 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있지? K
걔가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모양이고 아래 좀 더 크게 있는 애가 멕시코의 피라미드 모양이라는 거지. 꼭대기가 평평하대. 그러니까 납작한 꼭대기인 거야. 뾰족하지 않고 납작하게 따따따 따, 따, 이 느낌. 살짝 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괜찮죠? 평평한, 납작한 이런 뜻이야. 플랫탑을 가지고 있고 스텝스, 계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스, 계단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단이냐면 이 리드줄은 한 방에 갈 거야. 어디 어디로 이어지는, 어디 어디로 이끌게 되는, 어디로 이어지는 애냐면 탑,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림 봐봐 봐봐. 계단 있는 거 보이지? 계단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좀 입구같이 생긴 뭐 보이지? 보이죠? 오케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가 봐. 괜찮지? 오케이, 좋아. 됐나요? 여기 한번 쑥 써주고. 자, 하나 쑥 써주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나만 다음 페이지지? 얘도 연결이야. In addition,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또한 이런 느낌인 거야.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을 때 in addition. 게다가 또 pyramids, 피라미드는 head 갖고 있었습니다. Different purposes. Purpose가 뭐냐? 목적. 중요한 단어 알겠지? 목적을 좀 다양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었대.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려는 거 같지? An Egyptian pyramid. 또 비교하고 들어가겠지? 뻔하잖아. 지금 이집트 거하고 지금 멕시코 거하고 지금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느껴지죠? An Egyptian pyramid. 이집트 피라미드는 뭐야? 보이지? 비동사 더하기 3단 변화 세 번째 거. 지어졌다야, 그치? 강하듯이 해석을 하면서 비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로까지 해석해 주는 거. 이집트 피라미드는 지어졌습니다. 지어졌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지 않아,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지어졌냐면, 파라오가. 파라오 알고 있나요? 파라오가 forever, 영원히 사는 것. 어. 그래, 형식은 좀 안 익숙하니까 내가 자기들 만남을 하려고 지금 형식을 아껴두고 있어. 지금 형식과가 지나갔단 말이야, 문법에서. 어, 형식 모르면 좀 어려워, 힘들어. 이제 좀 점점 더 긴 것들 문장하고 있잖아,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식 진짜 빠삭하게 잡아놔야 이건 몇 형식인데? 이건 무슨 문장인데? 무슨, 이런 걸 좀 분석하면서 파악하면서 하는 습관이 좀 들여줘야 돼. 좋아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영원히,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걸 돕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게 이집트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계속 좀 머미가 누구냐? 미라. 파라오의 그 미라가, 미라 뭔지 알고 있나요? 파라오의 그 파라오의 미라가 여기 이렇게 줄지어 줄면서 나오냐? Was laid.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지. 저 laid라는 단어는 비동사 더하기 PP의 PP 자리에 쓴 거잖아.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에 쓴 거잖아. Made가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로 쓰인 단어가 누구지? 한 개밖에 없어. Lay라는 애야, 그죠? 맞죠? Lie로 시작하는 애가 3단 변화 두 가지 모양이었고, Lay로 시작하는 3단 변화는 요거 한 개뿐이야. Made가 PP로 쓰인 거 보고 좀 지체해야지. 그때 레이가 무슨 뜻이게? 뭐뭐를이 어울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쓰여야 돼서 뭐뭐를 나타 대신 알이어야 돼. 알 포유류 말고 알을 나타 물
나타나이나 그런 풋 같은 느낌. 풋. 노타 좀 비슷하지 않냐? 나타, 노타. 히읗 받침. 두 글자. 그 다음 모모를 눕히다. 눕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세 가지 뜻 중에 어떤 거를 강아지 해석하면 어울릴까요? 파라오의 미이라가 나아졌습니다. 오, 아리였어 제가. 파라오의 미이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미이라가 눕혀져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지 않냐 둘 다? 그지 그지 그지. 누워 있었습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놓여 있었어. 눕히더라면 능동의 해석이 있어야겠다. 놓여 있었다로 가면 좋겠다. 그치? 놓여 있었습니다로 가자.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inside the small room. 방 되게 작은 방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거기에 small room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 Ancient Egyptians,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believed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이렇게 되면 나가. 뭐라고 믿었냐면 완전한 문장 찾아.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으라고. 주어와 동사. 파라오의 영혼이. 영혼. 죽으셨어? 파라오의 영혼이 could travel. 돌아다닐 수 있다고. travel은 제발 여행하다의 뜻만 계속 갖고 있지 말라고 했었어. 그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travel은 정말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의미로 매끄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맨날 여행한다 또 주로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 파라오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이동한다, 움직인다 정도. 움직인다고. 어디로? 하늘로. through는 전치사죠. 뭐뭐를 통해. 지금 여기 계속 왜 끊고 있는지 보이지? 그지? 전명, 전명. 그지, 그지? 동사 나오고 나서 전명, 전명. 그 좁은 통로를 통하여. 괜찮지? 좁은 통로를 통하여 하늘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대. 아, 괜찮네. 크, 적절한 연결어 등장. 지금 이집트와 멕시코의 그 이제 피라미드 얘기하면서 여기 이 네 줄에 해당하는 단락은 뭐에 관련한 단락이어서 지금 줄이 바뀌었던 거였어? 그치. 그 피라미드를 지은 목적. purposes라고 정확히 나왔잖아. different purposes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요것 때문에 지어졌고 요거는 요것 때문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집트 얘기만 끝난 상태야. 그죠? 이집트 얘기만 끝난 상태고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 거 얘기해야 돼? 멕시코. 그치? 멕시코의 피라미드를 만든, 지은 목적이 등장을 해야겠지. 그치? 그렇게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너무너무나 어울리는 연결어가 나왔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똑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야?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거 바로 나오잖아.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was, 또 나왔지? 지어졌습니다. 보이죠? 지어졌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뭐하기 위해서? 2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봐주면 돼요. 그럼 이제 worship이란 단어를 알아야겠지? worship이 뭔데? 명사로도 쓰기도 해. 명사로 숭배. 숭배란 말 설명해야 되나요? 숭배 알고 있어? 괜찮아? 오케이. 동사로는 숭배하다야. 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겁니다. 아, 멕시코의 이 만든 목적은 좀 다른 거야. 그래도 Ancient Mexicans, 고대의 멕시코인들은 걸어 올라갔습니다. To the flat top. To the flat top. 평평한, 아까 기억나? 따따따따. 여기. 평평한 꼭대기, 거기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동사 과거형 and 동사 과거형. 동사 두 번째 동사 뜬 거죠. A farmed animal and human blood. 동물과 human, 인간의 blood. 피를
제공하다의 뜻이야. 쉬운 말로 바꾸면 얘는 기브인 거지. 기브. 준 거야. 제공한 거야. 그치? provide 한 거고 offer 한 거고 다 준 거야. give 한 거야. 괜찮죠? 좋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됩. 뭐라고 믿었냐면 만들어 문장.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들이 needed 필요했대. 뭐가 필요하다고 지네끼리 생각을 한 거야? 피가 필요하대. 뭘 위하여? 식량을 용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신동이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음식으로 피가 필요하다고. blood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야. 그래서 마치 재물을 바치듯 animal과 human의 blood를 바친 거지. 그치? 제공했다, 뭐 줬다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헌신하고 바친 거지. 그랬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여기 지금 페이지 바뀐 부분은 그 두 가지 피라미드의 만든 목적이 나온 거야. 그치? 만든 목적. 오케이. 요거 딱 하고 나서 이제 자기 틀린 문제랑 이런 거 이제 매칭해가지고 답을 바로 수정 한번 해보고요. 먼저 해. 지금 해. 일시정지 딱 습관처럼 하는 거야. 일시정지 빡 해놓고.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가는 거야. 바로 갈게. 1번 B, 2번 C, 3번. 이건 안 틀렸어. 이거 안 쓸게. 4번은 어디 틀렸다 했더라. 왼쪽 먼저 flat, got 그대로 나왔어. 그 다음에 중간에 wonderful. 그 다음 오른쪽 위로 가서 passage, 통로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 pharaoh. 이렇게 파라오까지 연결. 거의 다 연결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케이? 좋아요? 뒤에 거 연결할 거야. 썼나요? 자기가 우리 같이 이제 자세하게 했잖아. 자세하게 하고 나서 자기가 틀린 답을 다시 고쳐보는 그 시간, 그게 소중한 시간이야. 첫 번째는 네가 먼저 제대로 풀어오는 그 시간 됐죠? 그러고 나서 같이 제대로 했지.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수정해내는 그게 짱. 답만 맞추고 동그라미 뭐 그었던 거 세모로 바꾸고 그게 무슨 일인데. 이 머리에 들어가야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뒷장 우리 바로 갈 거야. 뒤에 펼게요. 뒤에 페이지 출발. Great science of Mayans. Mayans겠지? 그 마야인들의 어떤 위대한 과학에 대한 얘기야. 사람들이 뭘 발견해냈나? 발명해냈나? 볼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본 상태니까 아예 모르는 내용까지는 아닐 거야. 오케이, 가보자. The Maya civilization, civilization, 문명. 뭐 중요한 단어야, 그지? 지금 외우는 단어 주변 이거 충분히 나올 법한 단어인데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 거야. 마야 문명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Central America 하면 중앙 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During 이건 전치사지.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야. 끊어야 돼. 그럼 그것의 뭐래? 전성기야. 전성기 동안. 근데 from A to B 등장하죠. From A to B. From A to B 뭐라 해석해? A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A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라고 해주면 돼요. AD니까 기원 후겠죠. 그지? 기원 후 250년부터 900년까지 예수 탄생일. 예수 탄생일 이후로 250년. 여기부터 시작해서 900년. 아! 여기까지 2020년. 이렇게.
예수탄신이 기준으로 요 왼쪽으로 가는 개념을 기원전이라고 보통 하죠, 그지? 오케이. 여기부터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야. 괜찮지. 자기는 뭐 양수음도 처음 배울 때 저런 걸 많이 했었잖아. 뭐야? 기원은 250, 여기 뭐야? 250년부터 900년까지. 완전 전성기 시기 동안. 전성기 시기 동안 그것은 마야 문명 말하는 거지. 마야 문명은 이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쓸 거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해석이 정해져 있어, 그지? 가장 복수명사. 최상급 먼저 나와. 이제 가장 최상급한 복수명사들 중 하나, 한 명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해석이 정해져 있어. 가장 최상급한 복명 중 하나. 가장 진보되고 발전된. 진보되고 발전된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 잘 잡으시면 좋아요. 진보된. 진보된, 발전된. 가장 진보되고 발전된 문명들 중 하나가 바로 마야 문명이래. 전 세계에서. 괜찮지? 됐고요. 그것은 마야 문명이겠죠. 그것은 특히, 안 쓸 거야. 특히 advanced. 진보되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진보되냐? 이기 붙었다고 동사 자리라고 착각하지 마. 동사는 이미 여기 있어. 그렇죠? 오케이. 아까도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죠. pointed. 이런 식으로 이기 붙은 단어들 형용사 역할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문법으로 진짜 당연히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진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면에서? In mathematics and astronomy. astronomy는 어디냐? 하늘, 막 별자리 보고 막 천, 문학, 천문학과 수학에 있어서 특히 발전돼 있고 진보돼 있대. 이 마야 문명이 계속. 마야 문명은 또 나와. One of the 최상급 복명. 보이지? 보이지?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알아서. 알아서 눈치껏 쓰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야. 마야 문명은 오, 0, 0의 개념 말하는 거지. 0, 0. 0을 사용하는. 0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형용사적 느낌과 이렇게 독해 안에서 네가 매끄럽게 용법 구별을 촉촉촉촉촉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매끄럽게 돼야 돼. 그 용법 구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 만나면 용법 구별 한 번 좀 더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숙제로만 딱 끝내기는 조금 그렇고 같이 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야 돼서 좋아요. 다시 마야 문명은 0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가장 이른, 그 뭐 이렇게 시기별이 있을 거죠. 문명들도 가장 이른, 가장 일찍 시작한 그런 문명들 중 하나였습니다. Zero라는 컨셉 개념. 영이라는 개념은 play a role. 어가 물론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다 쓸게. 공식으로 알아보면 짱짱해.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여기 이제 보통 문장 보다 보면 어떻게 많이 뜨냐면 요 role 앞에 형용사가 뭔가 각가지의 것들이 막 등장을 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별거 아닌 역할을 하다, 엄청난 역할을 하다 이런 형용사들 있지? 그런 게 이 플레이어로 앞에, 롤 앞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이 지금처럼 센트럼 중심을, 중심적인 이란 뜻인 거지, 그치? 중심적인 역할을 한대. 오, 영이라는 개념은 중심 역할을 한대. 어디에서? 수학에서. 그러나 most civilizations of the time,
타임 앞에 이렇게 덜을 붙이고 들어온다는 건 단순한 시간, 시간이 몇 시야 할 때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시기, 시기나 좀 시대나 이런 느낌, 어떤 때, 그 당시,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그때 요 시기, 요 시기. 그 당시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명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명, 마야 문명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뭐, 잉카든 뭐, 이것저것. 다른 어떤 대부분의 문명들은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대. 그것을.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이라는 개념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와, 오늘 세 번째 나온다. 콤마, 콤마, 삼, 콤마 끼더니 however 중간에 또 떴어. 그러나 해석은 먼저 해. 지금 세 번째 나왔어 벌써, 그지? 그렇지만 마야인들은 used, 연결되잖아, 그지? 사용했습니다. 뭘? 되게 납작하고, 이번엔 납작으로 가자. 납작하고 round, 둥근이라는 형용사지. 납작하고 둥근 모양을 사용했대. 납작하고 둥근 모양을 사용하고 이용했습니다. 영을 represent, 나타내기 위해. 지금 뭐뭐하기 위해 해석도 지금 중요한 판에 represent 이제 단어를 모르면 또 이제 해석이 완전 산으로 가고 이제 연결 절대 안 되는 거야. 단어 그래서 미리미리 해오라고 하는 거야. 뭐뭐를 나타 represent가 나타내다예요. 보여주다, 드러내다, 나타내기 위해. 영이라는 개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flat하고 평평한 둥근 어떤 모양을 사용했었대. 사용했대. 계속 그들은 마야인들인 거야. 마야 피플 말하는 거죠. 마야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세계의 심벌, 상징, 상징거리, 상징 기호에 다 쓸 수 있어. 상징 기호, 상징, 상징물, 뭐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의미로 다 쓸 수 있어요. 심벌이라는 단어는 세계의 상징물, 상징 어떤 기호를 이용했습니다. 하고 자꾸나 이거를 네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로 자주 나와. 오히려 명사전용법은 지금 거의 안 나왔고, 그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하필 없는 것 뿐인 거야. 세기 위해. 카운트가 세다잖아. 숫자 스틱기 세는 거. 뭘 세기 위해? 숫자를 세기 위해. 숫자를 세기 위해서 세 개의 상징 기호를 이용했대. 이 띠 껐다는 건 땡땡. 그게 뭐냐면 의미예요. A shell for zero. 0에는 shell, a shell. 그림 보이지? 0을 의미하는 거에는 shell, 어떤 조개 껍데기 그림 모양, 뭐야 뭐야? 그걸로 이제 써먹고, 그다음 또 for 1, 1, 1을 의미하는 거에는 a dot, 다시 뭐야? 다 점, 다시 점이잖아, 그치? 점인 거야. and for 5, 다섯 개, 5를 의미하는 데에는 a line, 선. 줄 하나를 이렇게 썼대. 거기다 써있지, 그지? 보이죠, 보이죠? 그 다음에 the numbers, 그 숫자들은 were written, 또 나왔다. 보이지? 매끄럽게 보여야 돼. 쓰여져 있었습니다. 해석 안 쓸 거야. 쓰여 있었습니다. vertically, 수직으로. 수직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얘도 연결한 거 알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해 안 갔을까봐 예를 들어주겠대. 이해했는데, 그치? 그래서 13을 나타내기 위해. 네, 한번 나왔던 단어는 안 쓰는 거 알지? 13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three dots, 세 개의 점이 were written, 또 나왔어. 쓰여집니다. 세 개의 점이 쓰여집니다. side by side. 이거는 수거처럼 따로 암기해줘야 돼.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조금 보통은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런 느낌. 이건 나란히 아니고. 나란히 쓰여져 있게 됩니다.
뭘로 어떻게 써 있게 되냐면 두 개의 선 어디 아래에 두 개의 선이 있대? 그것들 아래에 그것들이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잖아. Free Dutch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세 개의 점들이 쓰여 있대. 그 세 개의 점들 아래에 두 개의 선을 가진 채로 이렇게 이렇게 뜨면 이제 몇이라는 거야? 이게 5고 요게 5잖아? 그 다음에 1이었잖아? 이렇게 13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요렇게 괜찮아? 쓸 거 다 쓰고 좀 이렇게 자기 좀 정리 좀 덜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정지, 일시정지 해놓고 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이번에 또 새로운 달라. Mayans 마야인들은 major. 우리 이번에서 나왔나? major. major 나 누구랑 했지? major 나 누구랑 했니? major 저기 고등학생 저기 언니네만이랑 했나? major 내가 좀 써야겠다. major 아 초등학생이랑 했구나. major 측정하다 재다 똑같은 말이야. 얘는 동명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동사 뜻일 땐 이 뜻이에요. 마야인들은 쟀습니다. 측정했습니다.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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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발음을 똑같이 일부러 이렇게 해봐. 나는 정말로 헷갈리는 거 조금이라도 많이 있잖아. 무조건 따라해보고 발음 무조건 찾아보고 습관이 돼야 돼. 뭐 정말 그치. 알고 싶은 거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지. 습관 돼야 돼요. 그치. 마야인들은 쟀습니다. 뭘 쟀냐면 the length of the solar year. solar year. 태양년. 태양년의 길이를 쟀대. 이 length라는 단어는 이거 상식으로 너무 많이 해놔야 돼. 길이라는 명사고 long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야.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야겠다. 이거 이따 한번 할게요. 괜찮아요. 다시 마야인들은 쟀습니다. 뭘 쟀냐면 태양년의 길이를 very accurately. 이게 뭐야? accurate. accurate. 정확한. 완전 정확한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 지금 ly가 붙은 거 보여? 그치? ly가 붙었으니까 정확하게 정확히가 되는 거지. 괜찮죠? 엄청 매우 됐다. 정확하게 태양년의 길이를 쟀습니다. 가자. 그들은 당연히 마야인들이야. 마야인들은 aware. 형용사야.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란 형용사야. 괜찮으시나? aware이란 단어는 저기처럼 이렇게 뒤에 대절, 대절이라는 뒤에 문장 내용을 알고 있다고 쓸 수 있고 aware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써서 뒤에 이제 명사 따위에 무언가가 나와서 따라오기도 해요. 마야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대절의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a year 한 해가, 한 해라는 개념이 a little longer than 365 days 뭐라 해야 돼? 360, 우리는 365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365일보다 더 길대. 이 알이 더 긴 거야. 더 길어. 근데 걔를 앞에 a little이 붙었어. a little 무슨 뜻이야? a little? 조금 약간이란 뜻인 거지. 조금 약간 괜찮죠? 길긴 긴데 조금 더 긴 거. 그렇지. 나름 강조할 거야. 그죠? 오케이. 다시 마야인들은 알고 있어. 얘네는 태양년 길이 재는 방법을 안다며, 정확하게 재일 줄 안다며.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한 해가 365일보다 조금 더
더 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In the Mayan calendar, 마야 달력에서 한 해는 consists of set 뭐뭐로 덩어리 좀 알아야 된다. 그치? 이루어져 있다. 한 해가 어떻게 뭘로 이루어져 있대? 365.242036 데이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얘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마야인들의 달력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 장난 아니지. 소수점지 몇째짜리까지 지금 얘네가 잰 거야. 얘네가 지금 정확하게 잰 거야. 그러니까 소수점에 지금 6자리까지 다 나오잖아. 엄청나죠. 이 덫은 slightly 앞에 나왔던 단어 또 쓰기 싫어서 그랬을지도 몰라. 보통 영어에선 그래요. slightly 조금 약간. 얘도 부사야. 이 자체가 부사야. 그래서 얘를 a little 이라는 조금 약간 이라는 부사로 당연히 바꿔서도 되겠지. 위에 바로 나왔잖아. 그치? 괜찮아? 요 정도. 조금 약간 더 정확합니다. 여기 나왔다. 썼던 형용사 등장했지? 아까는 ly 붙인 부사가 나왔던 거고 이번엔 accurate 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했죠.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뭐보다? 365일.2425 보다. 근데 어디의? 어디에 있는 그 365.2425인데? Gregorian 달력이라는 거야. 그치? 이걸 막 뭐 깊게 가려고 하지 말고 Gregorian 달력에는 이렇게 나와 있나 보다. 근데 마야 달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 보이지. 그치? 이게 더 자세한 거지. 심지어 우리는 365일로만 알고 있는데. 그치? 됐죠? Gregorian 달력이라고 했네. Gregorian 우리만 써야 돼? 응. Gregorian이라고 해. Gregorian 달력의 365.24251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요렇게 해석하고 나서 콤마 보이죠? 콤마? 콤마랑 위치랑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달력은 Gregorian 달력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has been used. BPP야. 사용되어 왔습니다. 굳이 쓸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since. 때문에 아니지. 뭐 이후로 쭉 줄고 사용되어 왔대? 16세기죠. 16th야. 그지? 16th century since예요. 16세기 때부터 줄곧 쭉 사용되어 온 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를까봐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야. 괜찮지? 이렇게. 요렇게 봐주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정지 가는 거야. 지금 우리 파악한 상태에서 정지 딱 해. 그리고 네가 틀린 문제가 지금 있어. 난 뭔지 알아. 1번은 누가 틀렸고 2번은 누가 틀린지 알고 있어. 3번, 4번은 틀리지 않았어. 요런 걸 이제 고쳐서 봐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쓸게요. 뭐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번에 D, 2번은 D.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점 1이었잖아. 3이지 이게 5였잖아. 그쵸? 5, 3, 15, 1, 1, 1, 18. 2번은 그래서 18이 된 거야. 여기 있는 거 설명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갔어야지 2번을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응용된 문제 풀 수 없어요. 오케이. 요렇게 해주고, 그치? 나는 우리 자연스럽게 두 개 해석을 또 할 거야. 우리 저번에 목요일 날 내준 건 네 개였다. 그거 네 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방에 더 할 거야. 다 챙겨와야 돼, 전부 다. 따로따로 해놓지 말고 몰아서 갖고 있어갖고 다 챙겨와. 오케이. 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유닛 60는 안 어려워. 정말로 안 어려워. 안 어려워서 얘는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 준비해놓은 교재 있어? 그거에 관련된 내가 숙제 바로 내줄 거야. 지야, 그래서 요거야. 요거야. 준비되겠지? 조금 더 문법 있잖아. 문법이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그때 조금 더내 윗레벨을 더 당겨주고 싶어서 독해를. 근데 고고가 지금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2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단계 라인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문법을 당겨야 될것 같아. 문법 수업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아예 쓸게. 페이지로 쓸까? 8. 8, 15. 목요일까지. 의인, 그열, 2탄. 8쪽에서 15쪽 풀기. 풀어놓기로 할 거야. 이제 풀기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풀기 전에 여기다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가 2번. 1번 먼저 그 페이지 아래에 있는 단어들이 있어. 그치. 단어 학습을 먼저 해. 보면서 푸는 거 무슨 의미냐, 그치. 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훑어서 봐봐.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깨짝깨짝 이렇게 보지 말고, 그치.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 보는 게 있는 걸 이렇게 한번더 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풀어봐. 그치.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습관처럼 해놓고, 목요일까지 해놓는 거야.